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양주 청소년문화의 집 다목적실에서 연극 카니발 공연을 통해 200여 명의 관람객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공연은 지난 4월 경기도가 주관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으며 학연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10여 명이 연극 동아리 학연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며 대본과 극화 작업을 진행해 이날 연극 카니발을 무대에 올렸습니다. 연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담과 편견, 그리고 성공 위주의 사회문화의 실태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회상과 에피소드 등 23개 소재를 담담히 전해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전했습니다.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오는 11월 꿈드림 졸업식에 맞춰 카니발 앵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날 공연에 스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의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기적인 것만 같았다라고 회상하며 연극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비정함과 그로 인한 고민을 잠시나마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김대순 부시장은 앞으로의 시대는 고정된 관념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실험정신이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실험적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